10년 넘게 홀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순님 씨. 나이는 속일 수 없다더니 매일 시어머니를 씻기고 입히며 식사를 준비하는 고된 노동이 조금씩 버거워져 갑니다. 오랜만에 엄마를 찾아온 막내 시누이. 원래 있던 자리 없으면 못 찾으시거든요. 엄마? 양말 신자. 어머니. 좀 답답해도 혼자 쉬는 시기 지켜보는 게 좋아요.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평생 못 하시거든요. 엄마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어머니. 화난 게 아니라 배고프신 거예요. 애 같죠? 물론 순님 씨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자는 시누이들의 호의도 한사코 거절하는 순님 씨. 대단한 이유는 없어요. 어머니도 나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뭐. 치매 환자가 어려워한다고 그 활동을 아예 대신해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더라도 간단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천천히 방법을 설명해드린 후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환자의 남아있는 능력을 지키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항상 같은 곳에 두는 등 치매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는 환자의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소변이 급한 것처럼 몸이 불편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될 때, 망상이나 환각 등 정신행동 증상이 있을 때,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거나 지나치게 단조로울 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이 취급한다고 느낄 때 치매 환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져 이해시키기보다는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8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이니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은 치매 환자일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은 온종일 환자를 돌보는 데 매달려야 하고 때로는 직장까지 포기하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 부담 속에 치매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가족조차 나누기 힘든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치매 환자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의미 있는 일상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치매 환자 가족에게 절실한 휴식을 제공하는 치매 가족 휴가제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